예, 제가 지금 박상진 의사의 묘, 지방도 904호선, 내남에서 이렇게 가면 외동, 저쪽이, 그러니까 저기가 내남에서 외동, 조금 더 가면 백운대가 있고요. 요 뒤에가 보이는 이렇게 박상진 의사의 묘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이고,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3월 18일 오후에 지금 경주시가 이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고 해서, 확장도 하고 묘 주변도 정비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박상진 의사님 경주 그 광복군 사령관 하시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묘소가 이렇게 있지만은 들어가는 그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또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포장해놨던 부분도 상당히 좀 노후되게 해서 이 부분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개인 저 사유자고 포함해서 이 부분은 조금 도로를 기존 도로를 조금 확장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도로 돼 있는 부분도 너무 노화되어서 일정 부분 요수 요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을 좀 더 씌우기 위해서 조금 더 넓히고 여기서 이제 요까지 기존 바로 밑에서부터 예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너무 노화했기 때문에 조금 도막 포장을 해서 조금 미관도 고려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보수를 하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 돌로서 이렇게 계단을 쌓아놨는데 사실 그 시공 자체가 굉장히 좀 조잡스럽고 과거에 이제 그 관에서 했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한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부분도 좀 많이 그 규격도 안 맞고 또 정밀하게 시공 안 됐기 때문에 이 산소 올라가는데 상당히 또 미간에 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석점 물러서 하강석, 대리석을 조금 가미한 그런 인조수를 해서 하얗게 가 사실 네. 그 산소 올라가는 보통 그 계단 세기로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지방도에서부터 그 진입도로 확장하는 부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교량 설치하는 부분까지 하면 어떻게 그 원래 내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교량은 지금 이제 시공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건 아마 노곡사천 올 연말까지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당장 또 개인 사유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자체도 저희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량이 완전히 나아지고 교량이 나아지고 난 이후에 이 도로가 또 확장될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과정이라든지 교량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에 향후 내년에 우리 저희들 예산을 또 사피 많이 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우선은 저희들이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요 부분을 먼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유지까지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 우선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주차장 조성도 할 계획이거든요. 하는데 요 부분은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유지이기 때문에 요 국유지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부상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점용 허가를 좀 받아서 요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해서 우선 여기부터 먼저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에 이제 여건이 된다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해서 요 부분도 주차장을 또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하고 밑에 아까 산 입구 위에서부터 진입로 포장 정비하는 부분, 계단 정비하는 부분은 원래 일단 올 연말까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요부터 먼저 신청하고 얼마 정도 지금 한 1억 8천. 1억 2천 정도?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 앞에 지방도에서 들어온 진입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예,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길이 아까 요 내남 쪽에서 조차가 오고 있는 길을 조류롭게 왔습니다. 요 길로 쭉 가면 이게 이제 외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 커브만 틀면 조차 가는 대로 커브만 틀면
남산 백운대 그리고 마석산이 나오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마석산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가 여기서 한 50m 앞에 11곡 그 또 누워 있는 엎드려 있는 부처님 쪽으로 가는 남산으로 가는 그 길이 있고요. 요 지금 향하는 길은 외동으로 향하는 길. 요 길로 쭉 가시면 이정표 뒤로 쭉 가시면 요 길로 쭉 가시면 이게 이제 외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백운 쪽 조금만 지나면 백운암 쪽 남산 백운암 쪽으로 올라가 11곡 그 엎드려 있는 부처님 쪽으로 가는 11곡 그리고 백운암 쪽으로 가는 백운대 왼쪽으로 빠지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 뒤로 보이는 데가 이제 박상진 의사의 묘로 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정표가 보이시죠? 요 이정표는 울산 제시에서 이렇게 늘 좀 교체도 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곳입니다. 요 지금 농로가 폭이 지금 한 뭐 한 3m, 4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 앞에 지금 보이는 다리발 보이죠? 요렇게 가는 이게 외동에서 신경주하고 연결되는 국도 7호선 도로입니다. 신설된 도로. 여기 보시면 요 농로 따라서 한 80m 가다 보면 저 끝나는 지점 여기 요 밑에 부분 요거를 이제 국토부 소속의 또 땅이 요거를 이제 경시가 좀 사고 그 주변의 사유지를 좀 매입해서 주변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 그리고 지금 요 농로에서부터 여기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여기 한 길이가 한 80m 되는 요 도로도 지금 옆에 지금 농수로가 있잖아요. 수로 요거를 해서 도로 폭을 한 5.5m 정도로 해보겠다. 그리고 저기 폭 꺼진 데에서 요 길하고 꺼진 데가 보면 이게 이제 노곡천이 지나가는 데인데요. 요거는 요 지점 요 지금 유모차 비슷한 거 있는 거 여기에서부터 경시가 다리를 요까지 좀 노곡천을 지나는 다리를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산 뒤에 저 도로 너머에 우리 박상진 의사의 묘가 저기 있습니다. 폭 꺼진데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조인도쯤 될 텐데 그래서 요 진입로는 경시가 당장엔 하지는 못하고 올해 일단 묘 주변부터 정비를 하고 요 도로는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를 확장을 하겠다는 게 경시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요 주차장하고 여기 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묘에서 바로 내려오는 고진입로를 올해에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좀 조금 전에 차로 지나왔던 길 요 일대에 경시가 이제 새롭게 저기 산불 조심하고 뭐 있는데 저 도로 밑에 하고 저게 이제 신경주에서 외동 가는 도로의 4차선 도로죠. 바로 터널도 있고 노곡 1터널이 있고요. 노곡 1터널이 있고 요 밑에 도로 밑에 부지를 경시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형편이 되면 여기 일대 사유지도 조금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좀 더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야, 주차장을 여기 조성하겠다는 것이니까 바로 여기에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있죠. 여기 갈라지는 이 부분 여기에 현재 제가 여기 가운데 꺾어지는 부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박상진 의사의 묘 올라가는 길이 보이죠. 경시는 일단 진입로 저기 1단계로 원래 공사는 여기 요 도로 그러니까 신경주에서 외동 가는 국도 7호선 도로 요 부분 진입로 여기 지금 막포장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도막포장으로 하겠다. 요 일대를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박상진 의사의 묘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묘로 올라가는 구간 요 150m 구간을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그냥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도막 포장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건 오래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이제 박상진 의사의 묘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경시가 지금 올해
이 지금 막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여기도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묘라고 해서 울산광역시 울산제시가 2020년 7월에 세운 이것도 이제 이걸 도막 포장이라는 것이 뭐 약간 좀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시가. 네, 상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걸 지금 이렇게 이끼도 껴있고 막내도 없다 보니까 여기 한 150m 된다고 하는데요. 150m 가야 안 되는데? 도면상으로 150m인데 실제로 150m 될까요? 아, 봄꽃이 아름답습니다. 요 진입로를 올해 포장을 도막 포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묘까지 경시에서는 50m라고 해놨는데 계단길이 보이죠? 계단길 이것도 좀 대리석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교체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큰 배리셨던 박상진 의사의 묘로 가는 그런 좀 엄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현재 이런 돌계단을 올해 손을 보겠다는 게 경시 계획입니다. 너무 이쁘게 피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산에는 봄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간에 코로나로 막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 계단도 근데 잘못 손대면 안 되면 못한데 이것도 좀 고즈넉하니 사실은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만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하셨던 박상진 의사의 위상이나 독립운동에서 차지하셨던 그 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돌계단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시 교육인데 하여튼 이걸 그건 뭐라 합니까? 그 돌 베리스 같은 베리스는 아니고 하여튼 돌 그런 걸 잘 깔아서 깔끔하게 준비를 한다는 게 올해 경시 교육입니다. 아이고 숨차. 그 입구에서 다시 오른다 말립니다. 여기 이제 박상진 의사의 묘가 있습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지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변에는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울산시 송정동에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뒷면에도 선생님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의사의 묘는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요게 다입니다. 호석이 있고요. 정호석이요. 예. 뒤편에서 본 박의사의 묘인데요.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볕도 잘 안 들고 하니까 좀 감불도 하고 해서 볕도 좀 잘 들어오겠다, 들어오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뭐 직선거리로 한 30m도 안 됩니다. 노곡 1터널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차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 있는 박 의사 기념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유택으로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묘를 차라리 생각이 있는 울산으로 이장을 하자. 이런 운동이 민간에서 좀 추진을 했었는 모양인데 현재는 뭐 그다지 탄력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저는 지금 박상진 의사의 묘에 와 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 묘 정비도 하고 지금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서 사실은 그림자도 잘 들지 않고 참 그림자란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경시가 이번에 진입로도 정비도 하고 이러면서 또 주변에 좀 감불도 해서 볕도 좀 잘 들게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박상진 의사님이신 만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선장사업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경주에 사시는 분들도 아이들 데리고 우리 경주에서 독립운동의 사적지라든가 뭐 이런 걸 둘러보는 것도 좋고 또 그 일제강점기에 막 시민통지가 그야말로 본격화되고 극악화되던 그 191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 한국사회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우리 박상진 의사의 생애를 아이들과 함께 한번 돌아보는 역사교육의 상교육장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박상진 의사의 묘 여러분들에게 진입로 정비 소식과 함께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진 의사의 묘 주변 진입도로 그리고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경주포커스TV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